솔직히 내 경우 앞으로 이 운동을 말까 집어치울까 어? 그거부터 말해야 돼. 그래서 나보고 그런 얘기를 해. 아 벌써 내가 너들 아는 벌써부터 이 운동을 내가 20대 때부터 다 조사하고 다 그랬는데 이거 우리가 배워주지 않으면 돼. 우리 죽을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게 얼마나 사람을 죽였나. 그래서 자기가 불리하면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나쁜 운동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해야 돼. 앞으로 이제 한 10년 후면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해보라고. 나야? 너야? 예, 두승현 실장. 그래, 여기 나와서 얘기해봐. 참모님께서 지시를 하셔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렇게 많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하루 동안에 여기 천화궁에서 형진님과 김태산 과장 그리고 프란체스코 경호원이 하루 동안에 이제 호흡을 맞추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참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날 저녁에 아버님께서 당장 가서 LA에서 준비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날 오후에 늦게 이제 차를 타고 한 5시간 운전해서 이제 LA에 도착을 했습니다. LA에 도착을 해서 이제 거기에 공연 장소에 가서 미리 답사를 하고 또 거기서 다시 한번 또 호흡을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박보희 총재님 또 나오셔가지고 또 환영도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다음날 또 기상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 공연 장소에 그 또 조그만 방이 또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너무 그 공연 장소가 LA에 있는 공연 장소가 참 좋아서 이게 전 세계적으로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아주 좋은 공연 장소라고 합니다. 그 미국 내에서도 5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훌륭한 장소고 들어서 봤더니 정말 아주 공연 장소가 참 저희가 평소에 보지 못했던 그런 훌륭한 장소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조그만 방도 또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또 세 사람이 이제 거기서 또 다시 공연에 앞서서 또 호흡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사히 다 모든 준비가 다 완료이 된 상태에서 리틀 엔젤스 공연이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이제 공연을 시작을 했는데요. 형님께서 한 2분 정도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참부모님께서 여기 리틀 엔젤스 공연에 앞서서 이렇게 무술 시범을 보이라고 하는 그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한 3분 정도 그러니까 이제 저에게 주어진 시간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서 한 3분 정도 무술 시범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그 프란체스코하고 이제 김태산 과장이 먼저 시범을 보이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피날레를 이제 형진님하고 김태산 과장하고 그다음에 프란체스코 씨가 했는데 거기서 참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갈채도 받고 정말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사람들한테는 좀 이게 마셜 아트가 좀 이렇게 생소한 면이 좀 있으니까 굉장히 했는데 그 3천 명의 그 관중 청중들이 바라보는 곳에서 이렇게 실전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습하고 하는 거하고 많이 상황이 달랐습니다. 예술과 무술이 이렇게 한 장소에서 이렇게 어우러져서 이렇게 해 왔던 것은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봤을 때는 못 봤는데요. 정말 이런 것은 뭐 아버님만이 아마 생각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좀 지금까지 저희들의 개념으로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셉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사실상 이런 컨셉을 이제 뭐 브레이크 해야지만이 더 그 큰 그 세상을 바라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무술 자체만 가지고는 좀 굉장히 성공적이었고 참 형진님께서 참 공중을 휙 돌아가지고 프란체스코의 그 목을 휘어 감아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러뜨렸을 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그 탄성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 막 이렇게 했을 때는 사진을 찍으면서도 참, 야, 저도 참 대단했다, 이런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런 것이 필요해. 예. 연습할 때 하고, 정말 그 무대에서 그렇게 해왔을 때는 참, 저도 많이 놀랐었는데. 안 다쳤습니까? 안 다쳤습니까? 구경만 했으니까. 구경만 했으니까 그랬지. 예. 아마 이제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이렇게 창안하신 것 가운데 원구 피스컵이 있는데, 거기는 무술 시합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아마 이렇게 저 이런 그 형제님이 하시는 아버님께 지시하신 내용을 같이 곁들여서 하게 된다면은 아마 세계에서 아마 최고로 가는 그런 쇼가 되지 않을까, 경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일을 정말이야. 내가 일을 했다는 건 종교지도 일을 해가지고 이 일을 암암리 세계 정세가 올려도 누가 놀라지 않게 살아라 했다는 사람이 그게 필요해. 그래서 어려서부터 죽는 중고등학교까지만 해놓으면 누가 토일 그 사람을 무서워보단도 존경하게 돼 있어. 자기들은 꿈에도 못할 그 운동들을 다 훈련시켜가지고 그렇다고 그 일을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거기서 무슨 장사치 애들 같은 것도 아니고 봉사적으로 그렇게 시위하고 그것을 관중 앞에 알리겠다고 하는 게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들은 자기 대치, 환경적 환경에서 대치하기 위해서의 자기 신원 보장을 위해서 지금 흉내내는 저 기초를도 모르면 어디 나가서 사람 취급 안 받아, 못 받아. 여보라 10년 오게 되면. 그런 거다 이상하게 돼. 또 그러고 우리 통일교가 앞으로 전부 다 무서운 단체가 돼가지고 그런 나쁜 일을 해서 운동, 도산에서 사람을 몇 사람 죽였다 속이 되면 그 평일에는 것은 역사에 상당히 큰 상처라고. 그런 전부 다 상처를 보호하면서 젊은 세대에 앞으로 한을 방지할 수 있는 이 길이 이 길밖에 없어. 너도 나는 요 내가 이 전문적인 학생 한 이제부터 이 40대 넘은 사람 6개월이면 골자만 지어가지고 몇 가지만 해주면 말이야 자기 한 일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문제가 아니려고 그래가지고 전부 다 교재 본 것이 만들어가지고 운동하는 것도 조금 운동해가지고 되면 이 CD 이 전부 다 실전은 판도 신앙을 가지고 설명하면서 아이들이 이렇게 다치면 안 된다는 그런 문제를 중상으로 하면 다 보고 애들 하게 되면 자기들 하고 싶은 생각이지. 어떤 만큼 무서운가. 군대 가가지고 좀 더 실제 실전 운동을 해야 돼. 스파이 공작 하려면. 모르면 안 된다고. 군대를 적어도 군대 가게 되면 실전 무대에 날 수 있는 병사라면 저거 모르면 안 된다고. 너들 내가 훈련시키려고 이제부터 너 여기서부터 배치하는 거야. 어? 프랑스 거 저 내가 몇 번째 만나기를 네 번째 다섯 번째인가? 몇 번째인가? 만나기를. 그런 사람 믿고 아들 딸 맡길 거고 대표에 믿는 사람들도 선도 입사해서 길이 올라올 때 내가 무엇을 시킬 때 뭐 학교를 만들어야 돼. 학교를 만들면 철론 역사의 기록을 남겨가지고 공이 얼마나 큰 것이 역사에 나올 것을 알고 있는데 너도 얼굴을 보니까 미남 스타일입니다. 미남이 해야 돼. 미남이. 너도 이 녀석이 얼마나 미남이야. 미남인데 얼마나 호남이야. 아니야. 모르고 그래. 결심이 대단합니다. 이제는 싸우라는 아버지 명령을 옷탑 넘어가서 무슨 짓을 해야 될 걸 알고 있어. 응? 그렇다고 우린 이게 아니야.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저걸 싸워가져가지고 그를 할아버지 대신 데리고 내리고 그래야 난 사람이야. 나라 되는 사람이래. 난 사람이 무슨 난 사람이. 자, 그렇게 하고. 오늘 우리 형들이 수고하고
프랜스 그 수고한데 우선 보고 박수합니다. 아니 아니. 자, 그러면 우리 본인 얘기 좀 해보자. 아 예. 형님. 이 무도 할 때요. 100% 다칩니다. 특별히 주짓수 실 할 때 100% 연습하는 사람들이 다 다칩니다. 왜냐면은 이 팔이 꺾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에 이 호르몬이 나옵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니까 별로 못 느껴요. 그러니까 오케이 그냥 압력만 느끼지 그 순간은 못 느낍니다. 근데 이 호르몬과 나가기 나온 다음에 싸운 다음에 조금 몇 시간 후에 이거 엄청 진통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입니다. 항상 다치니까 주짓수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오랫동안 할 거면은 이 안 다치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저는 어렸을 때 15살부터 벌써 주짓수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프란시스코보다 더 일찍 하고 있었습니다. 94년도에 자기가 브라질 교회에서 태권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권도. 근데 자기가 저한테 이번에 소감했는데 태권도가 제일인 줄 알았대요. 자기가 아주 작은 지방에서 선팔로 옮겼습니다. 그 태권도 배우기 위해서. 그냥 태권도가 제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아버님 아들 한 명이 브라질 와서 주짓수 공부는 한다. 그거 들었대요. 94년에 들었답니다. 근데 자기는 아, 난 주짓수 관심 하나 없다. 태권도만 하고 싶다. 이렇게 했답니다. 근데 한 96년에 자기 첫 번째 실체 무도 MMA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자기가 태권도 이제 선수로서 주짓수 선수 하나 한번 싸웠습니다. 첫 번째 자기 커리어의 첫 번째 싸움은 주짓수 선수하고 싸웠는데 자기 태권도만 알았어요. 1분 안에 졌어요. 자기가 1분 안에 그 주짓수 선수가 땅에 딱 집어넣고 팔을 팍 꺾였어요. 그러니까 프란시스코가 그 첫 번째 싸움을 완전히 졌습니다. 하면서 아, 나는 주짓수 배워야 되겠다. 그때부터 이제 했답니다. 그러면서 97년 저는 이제 주짓수 거의 그만두고 있었을 때 결혼한 다음에 그만두고 있었을 때 이 양반이 이제 시작했습니다. 하면서 이제 그 이때까지 이제 주짓수 중심으로 또 모이타이 중심으로 MMA 중심으로 왔는데 일단 이 무도는요 쇼하기 위한 무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태권도처럼 아주 화려한 동작들도 많고 또 무슨 이 나무판들 깨뜨리는 거 이런 것들도 쇼하기 위해서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그것이 참 화려하게 보이고 또 재미있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무도는 아주 그냥 서로서로 두드려 패는 무도처럼 보입니다. 처음 아무것도 관심 이런 세계에서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로 두드려 패는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무도에서 주짓수만 하면요 서로서로 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항상 연습하는 것이 주짓수 또 모이타이 또 이 MMA 같이 하니까요 이거는 이제 모든 공력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미미 상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뜯어먹지 않은 내용 빼놓고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잔인해요. 이 무도는 보기는 안 좋고요. 또 아주 정말로 이제 뭐 영화에도 전혀 안 나타나는 그러한 아름답지 않은 무도입니다. 그냥 이런 싸움들이 원래 무술로 치지도 않고요. 무도도 치지도 않고요. 그냥 싸움으로 칩니다. 파이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중들 앞에서 하는 것이 우리는 이제 더 큰 동작들 해야 되는데요. 그 더 큰
큰 동작들 하면서 더 위험한 동작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팔 공격하는데요. 일반 싸움에서 뭐 대중사 안 보여준다면은 그냥 뚝뚝 하나 둘 머리 잡고 딱 할 수 있어요. 별로 이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쁘게 만들기 위해서 날라야 됩니다. 뛰어야 됩니다. 사람 타고 뛰어야 됩니다. 근데 이 똑같은 팔인데 이거는 이 무릎도 이 팔은 12파운드 아주 이렇게만 밀어도요. 12파운드로 이렇게 살짝만 밀어도 이것이 깨집니다. 여기 팔꿈치 또 특별히 무릎 12파운드만 조금만 눌러도 깨집니다. 일반 싸움을 할 때 이제 별로 화려하지 동작 뛰는 동작 할 없이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압력을 느끼니까 사람이 포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런 시범 할 때 날라다녀야 되니까 이제 대중들이 조금 더 볼 수 있도록 날라다녀야 되니까 너무나 위험해져요. 이거는 날아다니면서 발차기 이런 하고 이게 발차기 하면서 사람이 막 연기하면서 윙 날아가는 이거 아니고요. 이 팔을 잡고 몸을 위에 타고 던지고 그 다음에 팔 위에 이제 온 몸무게로 12파운드 아니고요. 100kg 뭐 90kg로 탁 내려오는데요. 그것을 한 순간 이 한 초라도 잘못하면요. 이 팔이 부러집니다. 또 이 무릎이 부러집니다. 하고 그러면 평생 못 걸어가요. 평생 동안에 이 무릎이 괴로웁니다. 하고 팔 여러면 부러지면 이거는 몇 년 가요. 왜냐하면 부러지는 뿐만 아니라 이 진통이 끝난 다음 진통이 계속 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무도는 사실 보여주기 위한 무도 아닙니다. 이 무도는 실제 보호하고 싸우기 위한 무도들입니다. 이쁘진 않고 잔인하고 아주 위험한 기술들 많이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 동양 사람들이 무도 생각할 때 조금 무술 이 공연하는 무술로 생각하는데요. 이런 무도로 그것을 하면은 사람이 분명히 다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도인들로서 이렇게 시범 계속하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계속 연습하면서 발전하고 땀 띄고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시범들만 있으면 다치면 다 시범을 못하잖아요. 그럼 다 망치잖아요. 근데 이런 무도는 이런 쇼하기 위한 이러한 내용들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로 이런 무도는 싸우기 위한 무도니까 저는 그런기 때문에 저는 항상 뒤에서 연습만 했지 공식적으로 이제 안 보여줬습니다. 하고 이런 무도를 할 때 아주 위험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사탄과 금방 들어올 수 있어요. 사람 마음에 금방. 이거는 무도는 우리가 멋지기 위해서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하면은 거짓이야. 진짜 무도 아니야. 이거는 그러면 그냥 두드러패는 쓸 수 없는 쓰레기 같은 내용이지 진짜 무도는 아니다. 응? 진짜 무도는 자기 우주 주관하기 전 자기를 주관하기 배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자기가 멋있다 뭐 강하다 나는 기술 있다 이거는 진짜 무도 아니에요. 저도 저 마음을 살펴보고 저는 항상 이런 염주를 달고 다닙니다. 왜냐면은 저는 수행할 때 정신이 나갈 때 이것을 조금 만지면은 다시 이제 중심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있습니다. 일단 나를 다시 돌아볼 수 있는 이 도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볼 때 이런 염주들이 저한테 한 무도의 한 무기입니다. 무도에서 우리는 창, 칼, 뭐 눈차구 뭐 중국 무도 할 때 이 줄에서 한 칼이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몸을 묶으면서 던질 수 있어요. 날릴 수 있어요. 아주 헷갈려요. 그거랑 싸우면요. 근데 그런 것들이 무기인데 이런 내용들도 무기입니다. 어떤 무기냐? 이런 내용들도
저 마음을 지키는 무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무도 한 다음에 강하게 느껴요. 왜냐하면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고 사람을 쉽게 뭐 팔, 다리 깨질 수 있고 쉽게 그거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 하면은 자기가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요. 하고 그것이 중심이 되어버립니다. 이것이 중심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이 무도 자기가 가는 길이 자기 중심한 길이 되어버립니다. 하고 자기가 더 멋지고 더 강해야 더 잘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장기로 못 가고 분명히 죽임을 당해요. 분명히 어떤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아니면 뭐 크게 다치게 만듭니다. 그런 무도인들이 진짜로 오래 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로 안 보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들이 참부모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또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무도할 때는 이 정신적인 훈련을 돌보지 않으면요 사람이 결국 자기 중심하게 돼요. 자기가 강하다, 자기가 힘 있다, 자기가 사람을 눌릴 수 있다, 사람이 나를 견디면 죽인다, 이러한 거만함이 나옵니다. 아마 우리 회장님들 아시지만 저는 항상 이런 기술도 알지만 저는 항상 비밀로 했어요. 왜냐하면은 하고 아시잖아요. 저 성격이 아주 부드럽다고 모두가 하시지 않습니까? 원래 저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는 원래 아주 싸나웠어요. 우리 문신 남자들 보세요. 싸납잖아요. 보셨잖아요. 효진 형님부터 다 보셨잖아요. 싸나와요. 우리 문신 남자들 다 그렇게 자라왔어요. 아들들이. 싸나와요. 싸우고 싶고 조금만 이상하지만 막 근데 저는 원래 그런 성격이었어요. 이 무도를 공부했을 때. 그러니까 저 목적은 이 무도를 공부하면서 더 강해지고 사람을 더 쉽게 망가뜨리게 만들기 위한 공부였어요. 무도 아니었어요. 진짜 무도 아니었죠. 그 당시에. 무도 아니고 어떻게 사람을 겁을 줄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냐. 이것을 공부하고 있었단 말이죠. 근데 원래는 참 미안한 말이지만 원래 브라질, 원래 이런 무이타이 세계, 이런 MMA 세계는 그런 거 대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내용들만 아니라 이 성격이 많이 부드러워도 또 많이 참을 수 있는 이 성격이 무도에서 절대로 안 나왔습니다. 수행을 통해 정신 훈련하면서 이 명상들, 이 심리학 이런 내용들 많이 수행하면서 할수록 저는 이제 이렇게 부드러워지는 이제 표현들이 많이 이제 생겼습니다. 동양 세계에서 무도를 한다면은 어느 정도 자기의 윤리와 또 수행과 이런 정신 조금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격투기에서 그런 거 있을 필요 없어요. 싸우기만 잘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항상 이러한 내용들 안 보여줬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잘못 배우면요 금방 사탄 돼버려요. 저도 수십 시간 동안에 수행했던 사람으로서도 저도 이렇게 해도 사탄이 금방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 한 게 알고요. 지혜가 다른 정보 모든 것 아는 것만 뿐만 아니라 자기 한계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이 무도 세계는 그냥 기술, 그냥 무도, 그냥 훈련 아닙니다. 이러와 연결된 모든
나쁜 내용들도 있어요. 사람이 무도를 연습해서 자기가 더 나은 사람 돼야지. 무도를 연습하면서 더 악한 사람 되면 안 돼요, 이거. 무도 아니에요, 이거. 이거는 쓸데없는 쓰레기예요. 죽으면 그냥 쓰레기예요. 아무 역사적인 영향 안 나면 안 났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예? 무도할 때 보여주기 위한 무도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몸을 많이 운동시키고 많이 고통스럽게 만들고 똑같은 순간에 우리 마음도 많이 때립니다. 많이 두드려 패요. 마음을 엄청 두드려 패야 됩니다. 몸보다 더. 그러니까 정말로 저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 팀은 이런 보여주기 위한 이런 쇼 무도하기 위해서 절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완전히 거짓돼버렸어요. 우리는 이 무도를 통해 진짜 무도인 돼야지 몸도 두드려 패고 또 마음을 많이 두드려 패고 마음의 세계가 깊어져야지 그러면 영원한 자산이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무도 세계, 이런 위험성을 아니까 이 무도를 일부러 안 보였어요. 김과장님한테 물어봤을 때 2년 동안에 저하고 다녔는데 한 번도 안 보냈어요. 화내면 난 김관장님 뭐 저를 화나게 만났으면 두드려 패고 먹고 할 수 있는데 한 번도 안 했어요. 물어보세요. 한 번도. 항상 존경스러운 톤, 항상 존경스러운 말. 내가 짜증, 내가 화내도 항상 인내성 있게 설명하고. 물어보세요. 그거는 노력이 필요 있어서 노력. 화내서 사람 두드려 패고 이거는 쉬워요. 이거는 더 닦지 않은 사람이 누구 너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로 이 무도의 길을 가고 참부모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쇼들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하고 이 쇼들 하면은 우리는 사탄이 돼버려요. 사탄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용히 부모님 모시고 아무 영광 없이 몸도 두드려 패고 얼굴도 두드려 맞고 또 심정도 두드려 패고 심정도 쪼이고 심정도 꺾이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수행을 하고 싶어요. 아버님 옆에 지키고 또 나쁜 사람 오면 그 보호하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너무나 아버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모든 사탄들 싸우시니까 모든 죄악 세계, 타락 세계를 싸우시니까 뭐 우리가 해야 될 일 다 하시니까 사실은 이것보다 어떤 더 큰 축복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을 모신 그런 제자들처럼 예수님 옷만 잡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영광 이상 뭐 있겠습니까? 수천 쇼 해봤자 그거는 뭡니까? 저희들은 아버님 아들로서 우리가 하지 못했던 도리 부모님 평생 동안에 멀리만 했던 삶 그 한이 있어요. 부모님 평생 못 봤어요. 저희들이 참자님들이 평생 못 봤어요. 아버님 한이 있어요. 한 많아요. 우리는 아버님 곁에 있고 싶지 한이 많아요. 이거는 맞지는 않아요. 이런 무도는 너무나 첫 번째 안 보이고 두 번째는 너무나 싸나워요. 아름답지는 않아요. 이것을 수행으로 쓰고 싶지 보여주는 쇼 위에서 하면은 저는 무도인으로서 죽어야 됩니다. 자살해야 돼요. 하리끼리, 사무라이처럼 하리끼리 해야 돼요. 그거는 사무라이 문에서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자기가 배웠던 무도를 쇼한다면은 그거는 무도인의 제일 창피 하리끼리 해야 돼요.
우리는 저희들은 절대로 무도를 그렇게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죄 많고 너무나 부족하고 우리가 무도 연습해서 우리가 서로서 두드러 패고 또 마음을 두드러 패고 수행하면서 더 쪼이고 더 심정을 파고 사탄을 쫓겨내야지 이런 쇼하게 되면은 미안한 말이지만 우리는 사탄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님께서 이렇게 많이 우리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이러한 못된 아들들 완전히 자기들과 멋있다고 생각하는 아들들을 다시 이렇게 받아들이셔서 너무나 죄송스럽고 또 너무나 회개하면서 죄송한 마음을 올리고 싶습니다. 한번 참부님께 감사한 그 사랑에 대한 감사한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